생성형 AI 시대에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 물론 있겠죠.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라면 네. 그 AI 자체,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더 잘 학습시키고 강화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글로 많이 가야겠죠. 근데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글로면 적어도 내가 학과에서 전공을 AI 관련된 뭐 석사를 했거나 박사를 했거나 이런 정도의 이게 있어야 사실 그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커리어를 갑자기 그렇게 AI 전문으로 가겠다? AI 인프라로 가겠다? 요거는 조금 너무 투머치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품 개발이라는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봤을 때 생성형 AI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 생성형 AI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 개발자가 될 것이냐 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한다라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한테 내가 원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해서 초안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잘 수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코드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생성형 AI가 그럼 도대체 사용자 우리가 속한 그 산업군에서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개발자로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점이 있겠네요. 훨씬. 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GPT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GPT가 우리 제품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네. 엔지니어링을 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뭐 엄청나게 예시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결국 이걸 부딪혀가면서 이제 네. 학습을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그 더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제가 뭐고 이 사용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력이 좋은 개발자들은 생성형 AI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지랩 창업한 김영인이라고 하고요. 웰니스 큐레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 잘하게 도와드리고 상품이나 컨텐츠 매칭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헬스케어를 AI와 접목시킨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 건데 의사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3-4개월 정도가 이제 전공이 지원하기 전에 비어서 뭐 할지 좀 찾아보다가 눔이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한국에서 네. 의료 자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뭐 저는 하나 딱 보더라고요. 미국 회사. 딱 조인을 하고 한 두 번째 달에 이제 미국 본사 출장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서 본사 사람들도 만나고 의사 결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너무 좋아서 네. 스타트업에 와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의사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준다고 네.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사 결정을 직접 해야 되거나 또는 제가 또 의사로서 이제 스타트업에 왔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의사 저 하나잖아요. 네. 뭔가 의료적인 게 있으면 저한테 그걸 다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그 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제품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서 개발 비전공 전공자로서 산업의 전문가로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마주한 문제를 잘 풀게 내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들을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것이냐 네. 이거를 되게 첫 한 1, 2년 동안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눔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스타트업에서의 소통이 좀 익숙해졌던 상황에서는 제가 개발에 대한 또는 제품에 맞아요. 대한 이해도를 네.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한다고 좋은 제품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저도 거꾸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나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지 네. 더 좋은 소통이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눔에 있을 때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앱에서 풀링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매번 이거를 본사 개발자한테 부탁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철저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중간중간 찌르는 것들은 다 사이드잡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보다 못한 개발자가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그 SQL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SQL이라는 게 있는데 네. 내가 요 코드 짜준 거 요거 복붙하면 해서 실행하면 너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어. 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네. 얻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짜준 거를 풀링을 하니까 또 다른 데이터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뭐 제가 개발에 막 뛰어나고 막 이런 네. 거보다도 그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당장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의미를 네. 뽑아내야 그 다음에 뭘 제시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라는 영역,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재밌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개발 강의 막 들어서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따라치고 보자.
근데 그 기억에 남질 않는데 제가 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코드를 짜서 실행을 했더니 내가 엑셀로 한 1시간 했던 거를 막 5분 만에 해요. 그 희열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찾아서 배우게 되고 훨씬 이제 개발자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좋았던 네, 측면이 있습니다. 웰니스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큐레이션을 해드리려면 각자가 본인의 웰니스 상태를 잘 알게 도와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우선은 진단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병원에 와서 의사가 환자를 검사들을 해서 뭐 진단을 하고 그거에 네. 맞는 이제 치료를 하듯이 웰니스 큐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도 이제 각자 개인 고객들이 이제 본인의 웰니스세나 본인이 풀고자 하는 웰니스 문제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서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는데 솔루션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컨텐츠와 커뮤니티와 상품 추천 이런 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단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설문 기반으로 이런 검사 이제 진단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네.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 MBTI 같은 거 이제 답변하듯이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문항에 답변을 하면 현재 이제 웰니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나 또는 커뮤니티 또는 상품들을 이렇게 매칭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지랩이 1년 반 동안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좀 괄목할 만한 또 지표들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초기에 너무 감사하게 카카오 벤처스하고 네. 이제 네이버부터 네.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다음에 시드 투자 받고 이제 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시드 브릿지 투자를 좀 받게 돼서 투자자분들께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눔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대회사의 경험을 되게 유니크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산업 자체 대한 네. 성장세.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헬스케어, 로보틱스, AI 요 세 가지를 네. 이제 올해 투자 화두로 이제 많은 VC들이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 아직은 좀 덜 일어난 분야고 네. 거꾸로 말하면 기회가 있는 그렇죠. 영역이라고 봐서 네. 저희가 좀 그 기존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특히 이제 웰니스 쪽에 아직은 인테리어 쪽에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화장품의 화해라든지 이런 버티컬을 대표하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좀 포부 있게 먼저 한번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웰니스 시장에서의 대표님의 포부를 한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해보죠. 이 웰니스 시장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할 거라고 보는 거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어떻게 미리미리 관리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근데 뭐 교육이나 뭐 핀테크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뭐 코로나19 지나면서 더더욱이 디지털화가 되는데 아직 웰니스 분야는 디지털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기회의 땅이고 여기서 저희가 기술을 잘 적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다른 영역에서 지금 시작해서 임팩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낼 수 있는 임팩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지랩에 한번 지원해보시면 그 여정을 굉장히 좋은 분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자랑스러운 저희 멤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코트M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지만 그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뛰어난 개발자분들, 뛰어난 디자이너분들, 뛰어난 기획자분들이 없으면 제가 그거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너무너무 뼈저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갈 테니까요. 또 좋은 분들께서 메타코드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또 좋은 인연 만들고 좋은 임팩트 내는 그런 회사를 잘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